그리고 구호품 창고를 폭격했고 직원들이 테러범이라고 아직까지도 증거는 없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않을 거지만 초반부터 이스라엘이 주장해서 이걸 전 세계가 받아줬고 특히 법이 통과되기 2주 전에 운로야 본부가 있는 점령지 팔레스타인 땅을 몰수했습니다. 여기다가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할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운로야를 대체할 구호기관을 찾겠다고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왔어요.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스라엘 식민당국은 이스라엘과 미국 자본의 합작회사인 소위 말하는 용병회사죠. 글로벌 딜리버리 컴퍼니라는 데를 고용해서 구호품을 운로야를 대체해서 분배하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계획을 한 번도 숨기지 않고 착착 진행해 왔는데 국제사회는 이를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운로화를 불법화하는 법을 통과를 시켜 경악하는 신용을 하면서도 아무런 실질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유력 일간지이자 소위 좌파 언론으로 유명한 하레츠의 발행인이 이스라엘이 서원지구에서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등 아파르테이트를 자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전세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런던에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법무부가 이렇게 이스라엘 제재를 옹호하면 최대 20년 동안 징역을 살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되게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발행인이 또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해방투사라고 부르기도 했다죠. 근데 그 후에 그가 해방투사에는 하마스는 물론 제외된다고 자신의 발언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발언을 듣고 이스라엘 시민사회가 아 어느 정도는 비판적으로 작동하고 있나 보다, 이스라엘 사회도 희망이 있나 보다 하고 안심해선 절대 안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은 보수적인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합의점과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미 9월에 유엔 총회에서조차 그리고 그에 앞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조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을 불법 점령을 멈출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해서 이를 강제할 의무가 있다고 표명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최소한입니다. 그거랑 같은 얘기라서 새롭거나 진보적인 거 전혀 아니고요. 그 바탕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독립국가를 장래에 허용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일부 잘못된 극우만 도려내면 소위 말하는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76년 동안 실패해왔고 지금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파탄내버린 그 내러티브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고쳐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팔레스타인인들도 협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작년 10월 7일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소위 민주주의 시위대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하레츠는 하마스와 저항세력을 테러 집단이라고 부르면서도 파시스트 자국 정부와 간혹 대치하면서 언론의 자유의 수호자임을 자처했고 전 세계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3개월 동안 최소 기자 183명이 살해됐고 최근 기자 6명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테러범이라고 하면서 얼굴이랑 이름 사진 등을 현상수배 전단처럼 공개해서 암살 예고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외국인 기자들의 가자지구 진입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금지했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쪽 취재는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기자들이 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언론을 아주 많이 봅니다. 다만 이들의 취재 내용에 100% 의존해야 될 때조차 그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를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조심히 읽어야 한다는 당연한 우려를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가짜 희망을 끌어내기보다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시도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좌파 사회에서도 본격화됐다는 징후, 그 정도로만 읽어야 합니다. It's a crushing feeling to witness the daily deaths in Palestine and the Middle East. Let us channel our anger into our chants and raise our fist in the air.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집단학살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집단학살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군사혁명 끝내라.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군사혁명 끝내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라. 이스라엘은 전쟁범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전쟁범죄 즉각 중단하라. 네, 두 번째 발언입니다. 평화 네, 연구하시고 Next we'll hear from Jung Ki-jin, who is a scholar of peace studies.
정주진입니다. 성원 발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지구의 전쟁 뉴스를 찾아보는 게 저의 일상의 일부가 된 지 1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뉴스 중 하나는 필요한 생활과 공주름에 지친 5살 아이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스라엘의 봉쇄에 직면한 가자 지구 북부 주민들이 이제는 생존을 포기하고 최후의 조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신을 감쌀 담요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10월 7일 가자 지구를 공격한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주민들을 무차별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초 전쟁의 목표를 하마스 전멸이 아니라 가자 지구 전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자 지구 사망자는 4만 3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최소로 줄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영국의 유명 의학저널인 란세트는 잔해에 묻힌 사람들, 의료 서비스와 식량 부족, 그리고 공공 인프라 파괴 등으로 인한 간접 사망까지 합하면 사망자가 18만 6천 명이 훨씬 넘을 거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은 인명피해, 사회파괴, 인도주의 재난 면에서 최근 70년 동안 세계가 목격한 전쟁 중 가장 참혹합니다. 이제 세계는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자 지구의 파괴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주택, 학교, 병원 등을 파괴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건물 약 80%가 파괴됐고 위에는 잔해를 치우는데 1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자 지구 인구의 90%가 피난민이 됐고 이스라엘의 구호불자 반이 불어로 주민의 96%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떠돌이 개들은 시신을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생지옥이 됐습니다. 이런 생지옥을 만든 이스라엘의 민간인과 민간시설 공격 그리고 식량의 무기화는 모두 전쟁 범죄입니다. 이런 전쟁 범죄가 한꺼번에 목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참혹한 내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논리는 자유권입니다. 그러나 월등하게 강한 무력으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고 상대를 거의 전멸시키고 있는 국가가 자유권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모든 규범, 원칙,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례가 없는 규모와 수준의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한 이유는 미국의 무기 지원과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더는 통제할 수 없는데도 계속 가능한 것처럼 세계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범죄 국가인 이스라엘, 그리고 공범인 미국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악행을 알리고 학살 중단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영상을 통해 가자 지구의 학살과 참혹한 인도주의 재난을 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은 세계인의 인간성과 도덕성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판하고 학살과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건 우리 인간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때로는 울분을 터뜨리고 때로는 고요하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습니다. 때로는 함께 투쟁하기 위한 목소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는 제 생각에 팔레스타인과 아주 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에 비유하기에 팔레스타인은 너무나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는 적어도 팔레스타인의 동료로서의 시는 팔레스타인의 아픔과 긴박한 지금의 집단학살 상황에 연결되어 더욱 그 고통을 나눠야 합니다. 저는 아픔을 흥으로 바꾸어 아이들을 웃게 하려는 팔레스타인 어른들의 연인 장면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눈물 젖은 흥겨움이 바로 팔레스타인의 예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가장 아픈 곳에서 울리는 노래가 바로 시일 것입니다. 예술은 탈정치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국가만을 위한 예술, 폭력을 감추고 모른 채 하는 예술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판계와 문화예술계, 그리고 작가와 예술가들이 이에 동의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작은 목소리를 겨우 내는 한 명의 시인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술과 문학작품으로부터 받아왔던 위로와 아름다움의 의지에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 의한 비인도적이고 전향무도한 학살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 해방이 없는 한, 예술은 계속해서 고통을 옷처럼 입고 등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판계와 문화예술계가 이에 모른 채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폭력에 부역한다면, 그것은 예술이라는 미명 뒤에 숨는 것이며 더욱 기만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폭력에 연루되어 있는 이스라엘 출판계와 문화예술계를 보이콧합니다. 이 보이콧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أرى في الشعر وسيلة قوية للتعبير عن القدر. تخصصي في الأدب الحديث وأرى في الشعر وسيلة قوية للتعبير عن القضايا الإنسانية وأؤمن بأن الأدب والفن يمكن أن يكونا نافذتين للعدالة الإنسانية. الفن قد يبدو غير سياسيا لكنه دائما يحمل رسالة. الشعر برأيي هو صوت الذين لا صوت لهم، قد يكون تعبيرا من موقف ضعف لكن دائما قائم على قوة وكبرياء ويجسد الصمود. هكذا أرى فلسطين، شعب مقاوم رغم ألمه يحمل الحزن والأمل في آن واحد. إن فلسطين تعاني من معاناة لا يمكن تخيلها. لقد رأيت صورا لفنانين فلسطينيين يحولون الألم إلى فرحة للأطفال، وهذا برأيي هو الفن الحقيقي، الفن لا يمكن أن لا يكون سياسيا. أتساءل إن كان يمكننا اعتبار الفن الذي يتجاهل المجازر الحالية فنا حقيقيا. إن لم تتحرر فلسطين من القمع والإبادة اللا إنسانية فلن يكون هناك تحرر حقيقي للفن. إذا اختارت المؤسسات الثقافية والفنية الإسرائيلية التواطؤ مع إسرائيل فهي تمارس عنفا مضاعفا من خلال الاختباء وراء الفن. أدعو الجميع للانضمام إلى مقاطعة هذه المؤسسات فهي الخطوة الأولى ضد الظلم ونحو العدالة. شكرا.지금 제 손에 네, 초코 케이크가 있는데요. 저기 부스에 가시면 하나씩 드린다고 하니까 꼭 드시고 현지인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If you look at the back at from the booth, they are distributing chocolate cakes right now. So you could visit the booth. Pick up the cake when you go on the march. 아, 네. 이제 행진 하려고 합니다. 일어나셔서 네, 뒤를 돌아서 행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진 준비하시면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We'll now begin our march. Please rise and turn around. We'll be going in the direction that way.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봉쇄를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봉쇄를 중단하라! Palestine과 연대하는 시민사회 중급행동 27차 행진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행진 대열을 한번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차 앞으로 나와서 행진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로팀입니다. 아, 노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글로벌한 집회, 글로벌한 시위에 이런 힙한 네, 모임에 저희를 초대해주셔서 저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오늘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충분하게 체킹을 못해서 조금 열악할 수는 있지만 좀 맞춰가면서 할게요. 여러분들의 네, 마음과 뜻이 네, 저희 노래에 더 잘 들리게 네, 그렇게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좀 하면서 맞춰볼게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휘파람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저희가 4집에 실렸던 곡인데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남은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에도 그렇게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네,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휘파람 들려드릴게요. 눈부신
탄영 때문에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좀 됐을까요? 네. 지금 이 시간이 네. 조금이나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비처럼이라는 곡이에요. 네. 팔렌스타인에도 네. 비처럼 평화가 빨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불러볼게요.
아직 마지막 곡 남았어요. 앵콜은 그 다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2007년 발매한 낯선 두 형제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발매됐을 때도 이미 팔레스타인은 피로 물들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라는 게 저희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들려드릴 노래는 낯선 두 형제이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두 형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두 곡이래. 정신이 없네. 네, 낯선 두 형제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곡입니다. 낯선 두 형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26년 차 된 밴드거든요. 그런 소규모 집회부터 관객이 진짜 적은 공연장까지 별로 되게 힘들었던 순간도 저희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은 공연장도 그런 공연도 많이 해봤지만 지금 이 저희 팔레스타인, 프리 팔레스타인 이슈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가장 많이 지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다 있고 그리고 그 힘은 가장 강력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나는 곡으로 앵콜 준비했어요. 다 같이 해요. 네, 빗소리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화이팅! 이 거리를 걷고 있어.
고맙습니다. 너무 공연 너무 좋으셨죠? 네!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Let's give them a round of applause. 네, 집회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회는 2주 후, 그러니까 16일에 16일날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또 열립니다. 그때 많이 뵀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 고생하셨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That concludes our rally for today. Our next rally will be in 2 weeks, so November 16th. Thank you all for coming and staying with us. We'll see you again next in 2 weeks' time. Thank you.